2020년 경자년 양띠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2020년 경자년 양띠 30살 신미생 하반기 운세입니다. 30살 신미생분들 상반기 문서운 있으셨죠?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또 문서운 있습니다. 이사문서도 있으시고 취업의 문서도 있습니다.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은 좀 있으실 거예요. 이렇게 힘든 부분은 있으나 문서운이나 금전운은 가히 나쁘지 않습니다. 나 홀로 사시는 분들 이동하셔도 되고 또 조금 보태서 집을 사지는 못해도 월세나 전세를 가셔도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운이 있으시거든요. 자격증 시험이나 취업할 수 있는 운이 있으시니 건강만 조심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하반기엔 좋은 소식 기대해 봅니다. 42살 김희생 하반기 운세입니다. 42살 김희생 분들 하반기에 가정팔란이나 사업팔란 있을 수 있습니다.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미리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가 우리 김희생 분들한테는 원수 같은 기운이 있는 해운이기 때문에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그냥 다 놓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해이거든요. 하반기 이 고비만 잘 넘기시면 잘 참았다고 본인을 칭찬하는 날이 꼭 올 겁니다. 사업 환란이 있을 수 있으니 창업이나 무리한 경영은 하지 마세요. 세금 부분에서도 처리 잘 하셔서 불이익 당하시는 일 없도록 하시고 이번 하반기만 잘 넘기시기 부탁드립니다. 자, 54살 정미생 하반기 운세입니다. 지금 팔리지도 않고 판다고 해도 손실이 많아서 망설여지시는 부분들 하반기에 정리하실 수 있는 운 있으시니 정리하실 수만 있으면 정리를 하세요. 정리하셔서 하나로 묶어 놓으시든가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장기적인 목적으로 재투자를 하시든 하반기엔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. 건강도 체크하시고 그냥 몸이 축축 늘어지고 의욕이 없을 수 있습니다. 올 하반기에는 상갓집도 피하시는 게 좋고요. 반대로 결혼식장도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지금까지 2020년 경자년 양띠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.